지난 23일 대구 경북 지방 병무청에서 올해 첫 병역 판정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날 110명의 대상자가 병역 판정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첫 발걸음을 뗐는데요. 현장의 모습 심현수 기자가 담았습니다. 지난 23일 대구를 비롯해 대전과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정유년의 첫 병역 판정 검사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방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는 검사 일자와 장소를 직접 선택한 청년 110명이 모여 올해의 첫 병역 판정 검사에 참여했습니다. 올해 대구 경북 지방병무청에서는 오는 11월 29일까지 하루 평균 170여 명, 총 3만 3천여 명이 검사를 받게 됩니다. 2017년 올해 병역 판정 검사 대상은 1998년도 출생한 19세 남자로서 또한 그간의 병역 판정 검사 연기가 해소된 분들도 포함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천여 명이 감소한 한 3만 3천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리검사와 엑스선 촬영, 내과 검사 등 3시간에 걸친 병역 판정 전문 의사의 검진이 진행되고 검사를 받은 청년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립니다. 제가 1급을 생각하고 왔는데 아쉽게 2급을 받았는데 그래도 한번 가는 군 생활 한번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병역 판정 검사에는 처음으로 잠복 결핵 검사가 포함됐습니다. 집단 생활이 이루어지는 군대인이만큼 전염성이 높은 결핵의 병역 내 발병률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잠복 결핵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무료로 진료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 심리 검사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203개 문항이었는데 271개 문항으로 확대되어서 보다 군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들을 선별하기 위한 노력들을 강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코올성 간염과 신장질환 등 5가지 검사를 추가해 총 19가지 임상병리 검사를 진행하며 심리검사 문항도 기존 203개 문항에서 271개 문항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병역판정 검사 결과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질병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열람이나 출력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CNB 뉴스 심현수입니다.